요새 그 냉삼집 후추 내에서 무슨 팝업 스토어 같은 걸 하더라고. 이 오뚜기 대기업이랑 콜라보를 하니까 이게 건물 외관부터 뭔가 좀 달라졌어. 사실 예전 후추내는 그뭐 인테리어에 뭔가 그 기획한 듯한 그 느낌은 알겠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었거든. 근데 역시 그 머기업은 디자인이 다르네. 이게 뭐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그냥 그 오뚜기 순우추가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있던 식당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오뚜기에서 저 순우추 광고하려고 차려놓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뭐 단순히 도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순우추 통이랑 저 앞에 쌓여있는 순우추 통, 뭐 순우추 관련 뭐 PB 상품들도 막 있더라고. 근데 메뉴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뭔가 새로운 뭐 이렇게 콜라보해서 내는 그런 메뉴가 막 많진 않더라고. 그리고 뭐 사실 이 콜라보가 되게 궁금해서 갔다기보다는 그 이제 난 친한 형들이랑 원래 이렇게 주기적으로 밥 먹는데 이제 꿀당 사장님이 이날은 저희 뭐야 후춘회 출근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후춘회로 갈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후춘회에서 모인 거야. 진짜 뭐 테이블까지 5만 대다 순우추. 아까 봤지? 그 앞치마랑 뭐 물티슈랑 다그 순우추가 써 있어요, 오뚜기. 오늘 냉삼 비주얼 괜찮네. 아, 또 후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멘트가 있는 거예요, 따로? 따로 멘트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순우추는 오뚜기의 순우추와 후추네가 함께한 특별한 공간인데, 냉삼에는 후추는 오뚜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뽑기를 통해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오뚜기의 후추 시리즈가 아닌 것은 1번 오뚜기 직접 갈아 먹는 통후추, 2번 오뚜기 스모크 페퍼 소스, 3번 오뚜기 굵은 순우추, 4번 핑크 후추. 1번 4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원래 어렵죠. 뭐 이런 이벤트 원래 개쉽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순우추 말고 딱 이상한 거. 정답자는 뽑으시면 됩니다. 아, 4번 정답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그럼 또 핑크 뽑아야지. 5등. 아, 이게 등수예요? 네. 5등은 이거 각각 뭐예요? 상품이? 상품도 뭐 이런 소소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어색하게 뭘 읽는데 오뚜기에서 시켰나 봐. 근데 또 내가 이게 5등 되니까 의혹을 제기했지. 이거 다 5등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 꺼내서 저렇게 보여주는데 뭐 1등 뭐 2등 3등 많더라. 5등 상품 이거야. 이거 하나 줘 꼴랑. 1등이 요 통후추, 2등은 저뭐 HMR이라 그러나? 나씨 MR이라고 할 뻔했네. 암튼 그 떡볶이랑 저 컵밥 뭐저 컵라면, 그리고 내가 당첨된 5등이 요거 하나. 이제 뭐 평소랑 다를 바 없는 그 냉삼을 먹기 시작하는데, 내가 꿉당은 엄청 자주 가. 영상은 요새 안 올리지만 뭐 인스타에 가끔 이렇게 스토리로는 올리잖아. 근데 후춘회는 내가 그렇게 자주 안 가는 게, 사실 애초에 냉삼 자체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냉삼으로 되게 유명한 것도 있죠. 뭐 대삼, 나리의 집 이런 데도 거의 안 가니까. 물론 또 순우춘회 그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뿌리는 후추는 저 오뚜기 순우추. 근데 원래도 저거지 않았나?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삼겹살에는 또 제로 콜라지. 너무 그냥 당 있는 대로 다 먹으면은 쌉돼지 되니까. 아, 그리고 원래 후춘회는 그 구워주는 시스템이 아니야. 꿉당처럼 직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 한가할 때만 이렇게 구워주는 거고, 그 원래는 본인이 구워야 되는데 이렇게 잘 굽기가 의외로 쉽지 않아. 첫 점은 저 기름장이라 그러나? 아무튼 이걸 찍어 먹는 게 국룰이지. 원래 저런 얇은 고기들, 뭐, 냉삼뿐만이 아니라 우삼겹, 뭐, 차돌박이 이런 거 먹을 때도. 사실 애초에 내가 더 좋아하는 거는 더 얇은 거. 그리고 돼지도 아니지. 나 우삼겹. 그런 거를 저왜 달달한 저 뭐라 그러지? 고기, 뭐, 참소스? 거기다 이렇게 달달한 거, 거기다 적셔가지고 밥 싸먹는 거 있잖아. 특히 옛날에 싸구려 무슨 고기 뷔페 이런 데 가면은 난 그게 제일 낫더라고. 근데 요 후춘의 냉삼은 살짝 두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약간 밥 싸먹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 저 준비되어 있는 반찬들 중에 간좀 강한 거. 그러니까 방금 파무침도 조금 약해. 그러니까 강한 것들이랑 이렇게 곁들여 먹는 게 좋더라. 그리고 진짜 지독하다 오뚜기. 이런 것도 준비해 놨더라고. 뭐 여느 그 생와사비라고 돼 있어서 팩에 들어있는 와사비들 있잖아. 그것처럼 사실은 그 와사비가 아니라 홀스레디쉬가 대부분인 그런 와사비인데, 이게 그 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뭐 40%밖에 안 돼.
근데 의외로 맛이 괜찮더라. 나 방금 저 처츠마미 마냥 그 매운맛 좀 보려고 따로 먹어봤잖아. 근데 의외로 그 팩이나 이런 거에 들은 거 치고는 되게 괜찮아. 나 깜짝 놀랐네. 뭔가 되게 허접하게 생긴 그냥 일회용 와사비라서 되게 우습게 봤는데 뭐 그 뭐 705 이런 거 있잖아. 그거보다는 훨씬 낫더라. 아 그리고 내가 얘기한 그런 반찬이 요거야. 이 파김치 같은 거. 이게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 나는. 물론 파김치는 짜파게티랑 더 잘 어울리겠지. 어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이 콜라보 메뉴가 또 있어요. 그 진라면 그 컵라면 볶음밥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직 레시피가 완전 확정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 꿉당 사장님이랑 그 아주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이광렬 셰프님이랑 이 볶음밥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먹어봤는데 엄청 기름지게 볶아가지고 맛은 괜찮아 있어. 근데 그냥 여느 고깃집 볶음밥 같은 맛인 거야.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실 나는 이제 오뚜기가 이 팝업의 주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뚜기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 라면 맛이 좀 더 강조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요거는 뭔가 참기름 듬뿍 들어간 그 고깃집 마지막에 볶아주는 그런 볶음밥 맛이라서. 근데 뭐 요거는 꿉당 사장님도 그 먹어보고는 자기도 라면 맛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 하신 걸 보면은 뭐 또 레시피가 좀 바뀌겠지? 그리고 이것도 콜라보 메뉴. 그 진 비빔면. 원래 그 꿉당 사장 요 형이 그 마인드가 그거잖아. 꿉당에도 보면은 처음 신사점 가보면은 그냥 팔도 비빔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면식사를 그렇게 이런 대단한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거보다 더 맛있게 만들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걸 내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오뚜기와 이 형의 원래 그 마인드가 이해관계가 좀 겹쳤지. 그리고 요 진 비빔면의 맛은 사실 뭐 진 비빔면을 처음 먹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이게 오뚜기의 행사지만 뭐 오뚜기가 나한테 뭘 해준 건 아니니까 소신 발언. 나는 역시 팔도가 비빔면은 팔도야. 뭐 진 비빔면이니 농심 배홍동이니 나는 그런 거보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난 팔도 비빔면이 제일 맛있더라. 그리고 이거 떡볶이가 저게 반이야 반. 이게 테이블을 두 개를 써가지고 반반 이렇게 나눈 거야. 떡볶이가 양이 원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눈을 얘기하잖아. 나는 원래 쌀떡 그리고 그 매연 토핑이 있는 거의 거무죽죽한 색깔의 떡볶이 꾸덕꾸덕한 거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랑은 거의 대척점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성의 없이 저렇게 찍어놨어. 그리고 내가 왜 밥 싸먹는 엄청 얇은 고기 그런 건 또 괜찮다 그랬었잖아. 근데 또 비빔면에 먹을 때는 두꺼운 그 꿉당에 그냥 두꺼운 고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이게 뭐 애초에 내가 그 좋아하는 음식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보다는 애초에 공간 팝업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여기가 엄청 넓고 좀 그 테이블 간격도 되게 넓어가지고 쾌적해. 그리고 원래 좀 오래된 냉삼집 이런 데 가보면은 특히 뭐 그 이태원 나리에 집 이런 데 가본 사람들은 공감할 거야. 바닥이 진짜 개미끄럽거든? 이거 괜찮은 거야? 싶을 정도로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끄러워. 근데 여기는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바닥도 아주 깔끔하다는 거. 또 뭐 장점이라고 하면 원래 저런 공간 팝업 같은 데가 사람이 좀 붐비는 경우가 많잖아. 나름 행사니까. 근데 이게 아직 덜 알려진 건지 아니면 내가 평일에 가서 그런 건지 저 뭐 예약이나 웨이팅 이런 거는 아직 없더라고. 그리고 뭐 메뉴가 메뉴다 보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근처에서 그냥 또 여기가 밤늦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근처에 딱히 이제 갈 데 없었다 싶으면은 여기 들러서 그냥 가볍게 뭐 안주로 먹든 밥으로 먹든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나 얼마 전에 그 꿉당 신사동을 되게 오랜만에 갔거든? 신사점? 근데 거기는 내가 밤 10시에 갔는데도 대기가 있더라. 끝.